와일드쿠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일드쿠의 미연식클럽 오늘의 할게임 썸썸 편의점 기적의 분식집에 이어서 새로운 미연식게임 테일즈샵에서 냈습니다. 이번에는 히로인이 3명이나 있는데요. 저 와일드쿠 미연식 베이커로서 자 이 히로인들을 다 한 명 한 명씩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름 무엇입니까? 이름을 정하면 대화창에 입력한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그럼 한국식 이름으로 갈까? 김알도로 하자. 연애하고 싶다. 워크인에서 나와 계산대 안으로 들어갔다. 썸썸, 당신의 연애를 도와드립니다. 진짜로 미팅 어플인가? 아니면 채팅 어플? 검색 결과 없습니다. 아니 이런 젠장, 가상에서도 나는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없는 건가? 혹시 이댑 결제 기능은 아니겠지? 야 진짜 내 성격이야. 옛날에 우리 핸드폰 1위 피처폰 시절에 네이트 딱 들어가는 순간 엄마한테 바로 사놓은 철조. 딱히 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것 같으니 유료 기능은 아닌가 보다. 한번 실행해볼까? 오 갑자기. 아 왜 그래요? 버튼을 누른 순간 기분 탓이 공기가 번쩍하는 느낌. 이거 체면 앱이네. 아 진짜 그런 건 좀 몰랐잖아요. 딱 어플 같은 거 딱 하면 이제 딱 상대방 이제 체면 걸린 듯한. 어 이런 거 이거 신부색 게임이에요? 여자 3명이 가게에 들어왔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네. 뭐 마실 거야? 난 과일죽. 뭐 평범하네. 소주. Holy Jesus. 오 내 스타일이야. 아 물론 사이드 테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 뜨다 뜨다 나 죽어. 아, 이 누님은 근데 어떻게 자유방임 중인가? 어 털털하네. 저도 그런 털털함 좋아해요. 저도 좀 깔까요? 아니 상대방도 이제 요 위도스를 깠으니까 나도 이제 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나도 좀 까야 되나? 혹시 그 손님이 인연이 생긴다는 건가? 아 얘가 일단은 그 일반적인 루트일 것 같아. 그냥 일반적인 미연시로 따지자면 소꿉친구 루트. 난 그건 좀 별로야. 난 정석적인 루트는 별로고 약간 사도적인 아무도 안 가는 거. 현재 당신이 모모 씨와 이어질 확률은 0.7%입니다. 야, 이게 0%야 뭐가 달라? 이게 무슨 14만 개 미래 중 하나도 아니고. 잠깐 썬썬 편의점의 행동하기를 통해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행동하기를 눌러 다음 이벤트를 진행하세요. 기적의 분식집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때 뭘 해야지 퀘스트 같은 걸 해가지고. 경업체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분위기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Not so bad. 와. 그러는 수인은 그 아이스크림 가게 잘 되고 있어? 아이스크림 가게 하면은 이제 딱 내가 전문이지. 내가 예전에 아이스크림 가게로 천문학적인 돈을 번 사람이야. 우주에서 광고도 했다고. 아 거기 망했어요. 아 나한테 왔어야지. 어쩌다 가게가 망한 거야? 보스가 브레이크업? 아니야 사장님이 튄 건 아니고 근처에 있던 분식집인지 분식집인지. 너무 잘 됐지. 백종원 선생님도 무릎을 꿇고 말 만한 그런 기적에 내가 차렸다 이 말이야. 괜히 미안해지네. 미안해. 아 그러게요 진짜 괜히 미안해지네. 우리가 너무 떡상시켰어. 그러다 편의점 문에 붙어있는 종이를 확인했다. 설마 여기서? 어? 어 야 이거 설계를 안 해도 알아서 그런 설계가 만들어지는데? 큰일 났네. 세 명이 모이기엔 제일 좋은. 아 세 명. 어 나 가능. 어 가능. 어 가능.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가능. 어 가능해요 일단. 아 예나가 보디가드인 것 같네. 그리고 얘는 클럽 죽순이 같아. 얘는 취준생. 취준생 클럽 죽순이 보디가드 됐네. 혹시 오! 전장님이신가요? 어? 아니 아니요. 전장 아니. 아르바이트 하려면 언제 오면 되나요? 그 어 이름이랑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그 전장님께 연락해 볼게요. 나 이제 일본 여자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해요 진짜. 날 보고 웃었는데? 약간 나에 대한 호감도가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런 거 아니야? 나에 대한 호감도가 좀 높은 거 같은데? 어 이러다가 벌써 나랑 사귀자고 하고 어 아이들 몇 명 낳을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이 곤란한데 아이 나 아직 취업도 안 했는데.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 그러면 잘 부탁드려요 선배님. 아 무슨 선배입니까? 아이 저 열심히 할게요 선배. 선배라는 울림은 나쁘진 않네. 어 나는 간단하게 수의식의 포쓰기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우와 기능이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포쓰기고요. 이거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열려요. 자 보세요. 띠링 하고 열리죠. 자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간단하게 인사 멘트를 정리한 쪽지를 건네주었다. 어서 오세요 샵 24입니다. 24시간을 안 하는데 무슨 샵 24야? 근데 알바는 왜 하시는 거예요? 네?
저요? 그렇게 거창한 건 없고요. 그냥 용돈 벌려고 왔어요. 지극히 평범한 이유야. 맞는 말이야. 자네 이 회사에 왜 면접을 봤나? 돈 벌고 싶어서요 밖에 없잖아 솔직히. 예? 저는 이 회사를 정말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일으키고 싶습니다. 이러고 솔직히 구라예요. 여기가 연봉이 세니까요. 그래서 왔습니다.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취미? 취미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집에서 인방 보고? 친구들 만나는 게 취미네요. 느낌상 트위치 볼 것 같은데. 머리색도 트위치색이야. 완전 너 투순이구나. 다 안다 얘. 아닌 척하지 마. 와, 허벅지밖에 안 보여. 나 만약 아이 트래커 하잖아? 얼굴 안 봐. 허벅지만 봐. 진심이야. 미치겠어. 예나 씨는 도시락 코너에서 도시락과 삼각김밥, 햄버거를 빤히 쳐다보았다.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프레시푸드를 찾나 본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맛있어요. 그래서요? 아, 너무 느끼한 건 안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러면 그냥 알아서 고를게요. 네. 아, 이 누나 마음에 든다. 나 이 누나만 계속 팔게요. 나 정했습니다. 당신과 그녀들의 연애 패턴 분석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아니, 연애를 한 적도 없는데 벌써 분석 결과 나오다니. 이게 말이야, 방규야. 그 다음 썸스에 뭔가 이미지가 떠올랐다. 난이도 쉬움, 다정다감한 성격, 관심을 기울이면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음. 난이도 보통, 자기중심적인 성격. 와, 이거 공략할 맛이 나? 처음엔 그녀와 가까운 지인과 친해지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 이런 애를 공략해야 이 게임의 참맛을 느끼지. 너무 쉬운 것부터 공략하면 재미가 없어요. 박예나가 어려웠다는 걸 알았으면 됐어요. 원래 어려운 만큼 보상은 진짜 꿀 같은 겁니다. 쉬운 애 공략해봐. 감동이 없어요. 근데 어려운 애를 가까스로 공략을 했다? 낭심 용감으로 끌어오릅니다. 미연 씨 베이커의 길은 원래 이런 길이죠. 잠깐만. 로또하기? 잠깐만요. 나한테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제발. 나 이거 조졌네. 안 돼.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엔딩 컨텐츠야. 이거는 일단은 히로인 컨텐츠를 즐겨야지. 이러면 안 돼. 썸썸 피트니스 센터부터 갈게요. 피트니스 센터 가면은 CD 줄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썸썸을 확인해봤는데 갑자기 나보고 운동을 하라고 하네. 아니, 무슨 여기 와서도 정장이세요, 그거? 뭐예요? 혹시 제 뒤를 미행한 거예요? 아니요, 헬스 등록하러 왔어요. 저도 저 그 덤벨 최대 몇 개까지 들어보고 저도 운동을 배우고 싶어서 사이드 체스트! 누구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라도 있어요? 가까이엔 있네요. 사실 제가 관심을 가진 여성분이 지옥의 헬스광인데요. 뭐예요? 지옥의 헬스광? 눈물을 흘리면 근손실이 날까봐 걱정할 정도로 헬스에 미쳐있는 분이라. 괜찮아 이두박근, 외롭지 않게 해줄게 삼각근. 오직 너만을 위해. 여기 헬스장이 편의점에서 제일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여기서 운동하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요. 확실히 여기가 수인의 편의점과 제일 가깝긴 하죠. 그래서 저도 애용하고 있고. 그러면 전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운동하세요. 이거 좀 같이 들어주시면 안 돼요? CG 나올 것 같은데? 옷을 갈아입고 운동을 시작했다. 개멋지! 예술인데? 야, 이 땀이 미쳤네. 누나 때려줘요. 죄송합니다. 운동하는 여자는 진짜 섹시하다더니. 저기요. 제 이름은 저기요가 아닌데요. 아무튼 그... 편의점 알바생님. 네? 저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 이쪽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덤벨 제 거거든요? 당신 본 거 아니에요? 아이, 진짜 불쾌하네요? 그 덤벨 그 당신만 쓸 거예요? 그 나한테 주지 말라고요. 나도 그걸로 울고 있다고 내 안에 또 다른 이두박근이 울고 있다고. 이거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거 차지해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루틴 다 망가지네 진짜. 아, 진짜 개열받네. 이 루틴 망가지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역시 프로 경호원은 몸부터 다르네요. 이 정도는 당연히 자기관리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칭찬을 했더니 급 우쭐해졌다. 평소에도 운동 많이 하시나봐요. 일 없으면 보통 운동만 하죠.
딱히 할 것도 없어서. 헬창이네. 헬갤러네. 언더아머 3대 600에 있네 이 정도면? 아 운동하는데 방해되니까 절로 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야단 맞고 쫓겨났다. 설마 4달러 4달러라니. 설마 나 때문에 헬스장을 옮기진 않겠지? 아 어마무시하네.